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문제가 쉬웠어요? 어려웠어요? 오늘 문제 쉬웠네요. 그죠? 자, 오늘 쉬웠어요. 한번 풀어봅니다. 1번에는 몇 번? 1번에는 5번이죠. 그죠? 5번에는 인감 증명에다가 밑줄을 긋고 등기필 정보라고 적었어요. 등기필 정보.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는 인감 증명과 등기필 정보는 제공한다, 안 한다? 안 하지. 라고 딱 합니다. 그래서 1번에 5번입니다. 2번에는 몇 번? 3번이죠. 두째 줄에 공유에다가 줄을 긋어요.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유로 한다, 합. 유로 한다. 합유. 합유라는 겁니다. 3번에는 몇 번? 3번이죠. 목적.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기재 2단이다. 아니다. 그 목적이 틀렸어요. 자, 4번에는 몇 번? 4번에는 5번이죠. 5번.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. 전에 이럴 때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이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작 없다. 그러니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이 말이거든. 전에 한다, 후에 한다, 후에, 후에, 후에. 그다음에 5번에는 몇 번? 5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. 5번. 1번에는 끝에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. 그래서 지상권자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나 의무자가 될 수 있다. 성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해야 된다. 틀려죠. 그죠? 일부도 돼야 안 돼요? 돼. 그 다음에 3번에는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한다 안 한다? 안 하지.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. 그 다음에 성역지의 지역권에 대해 요역지입니다. 요역지는 단독 신청이다. 직권을 한다. 직권. 직권, 직권. 그러면 답은 5번이죠. 그죠? 자, 그럼 한 장을 넘겨볼게요. 6번에는 몇 번? 6번에는 3번에 두째 줄에 등기 신청인이 틀렸어요. 공동담보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한다. 등기관이 작성한다. 등기관. 등기관. 그 다음에 7번에는 몇 번? 답은 3번이죠. 그죠? 여기서는 핵심은 이거예요.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합필할 수 뭐다? 없다.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합필할 수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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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. 8번에는 몇 번? 8번에는 5번이죠. 5번. 5번에는 이건 다 멸실 등기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된 멸실 그 차이죠. 그죠? 멸실 등기는 매돌이네 1월.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. 그다음에 9번입니다. 9번에는 몇 번? 여러분들 9번에는 4번입니다. 일단 멸실 등기는 표제부여한다. 값 걸고한다. 표제부. 표제부, 표제부.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없어. 그럼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, 안 한다? 안 합니다. 그래 보면 돼요. 그 다음에 10번입니다. 10번에는 몇 번? 5번이죠. 5번. 여러분들 그냥 쉽게 가압류된 부동산 합병이 돼야 안 돼요? 안 돼. 안 돼. 가압류된 부동산 합병이 안 돼. 그럼 답은 몇 번이다? 5번입니다. 됐죠? 10개 다 맞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. 아, 제가 상품을 안 걸었던가요? 10개 다 맞으면 청국장 사드립니다. 10개 다 맞아야지. 왜 제 얼굴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? 많이 틀렸는가 봐요. 괜찮습니다. 다음에 또 많이 맞으면 됩니다. 자, 오늘 고생을 했습니다. 마치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네.